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배우 전종서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종서 측이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종서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글을 확인한 즉시 전종서와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고요.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익명으로 글을 쓰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전종서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면서 툭하면 친구들 체육복과 교복 등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